새해를 맞아 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예장합신교단의 신년 할례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의 연합과 교회 개혁,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응답하는 일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기총은 우선 다음 달 말부터 엿새 동안 서울에서 열릴 세계복음연맹 WEA 세계지도자대회 준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129개국과 6억 2천 명이 가입해 있는 WEA 측에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통일 준비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교회와 교육시설을 세우기 위해 회원교회가 예산의 1%를 적립해두는 운동을 올해에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할랄식품 등 이슬람 문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나름도 이어가겠다며 기도와 행동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나아가서 사회적인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통일 준비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도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도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교단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라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원로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의 성숙을 희망하는 연합기관과 교단의 힘찬 발걸음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